이벤트. 엄마 더워. 응. 야 엄청 더워. 야 조금만 참아. 이제 올 때 돼서 이제 움직이지 마. 이거 움직이면 박스 이거 흔들려. 안 돼. 움직이면 끝이야. 안 돼. 아 가만 해. 왔다. 봐야 성공할 것이냐. 아 이거 어떻게 돼? 아 진짜 좋긴 좋다. 아,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몰라요 저 안에. 아고 와. 아고 와. 네. 혼자 오라 덥지 이제니. 어, 냄새가 다를 텐데 일단 음식 냄새도. 박서방 올 거란. 아 눈치챘어 이벤트. 야 음식 다르죠. 아 좋아요. 야 진짜 먹음직스럽다. 웬일이야. 치밀하네. 아, 밥이 밥그릇 두 개밖에 안 했네. 치밀하지. 얘 어. 가방 불러. 와이 뭡니까 어머니. 생일 네 생일 돌아오고 그런 게. 어. 이래 앉으라. 야 어? 박서방을 위해서 어머니가 선물했어. 아. 응. 아. 좋지. 아 감동 감동. 아 감동이다. 정말 감동이었죠. 저번에 얼핏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어, 킥보드 하나 구입해갖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할까라는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혼났거든요. 너는 철없다고. 아 박스 크기가 딱 킥보드 딱 그만한 박스더라고요. 아 그래서 어머니가 드디어 하, 역시 이제는 나의 마음을 읽는구나. 오 일단 킥보드. 아. 야 어떡하냐 진짜 민망하다 못 보겠다. 킥보드는 아니고 킥은 가능하신 것 같아요. 어, 뭐 이런 걸 또 어머니. 야 기대가 잔뜩 높아졌는데. 어? 어이. 아니 그 안정이서 아니 이리 잘 앉아 이리 잘 앉아. 어, 아 어머니 와. 밥 다 먹을 때까지 상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와 이 귀한 거를. 아이 우리 박서방. 와 어머니 진짜. 아 진짜 축하해요. 아 진짜. 야 맛있겠다. 아.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몰라도. 아 마음에 들지. 이거. 아니 이 한번 이 간도 봐봐. 이 국 이거 성게국. 아니 엄니가 먹여줄게. 맛이 어떠니? 너무 맛있죠. 맛있지? 맛있어? 와 이게 바로 성게 미역국 아닙니까 어머니? 말아줘 성게 미역국이. 야 맛이 좋아. 야 이것도 진짜 한번... 미역국. 어. 아. 이것도 한번 먹어보래 이거. 간이 대샤 안 대샤. 야 이거. 아 대박이다. 맛이 좋아? 와 어머니 요리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. 오케이. 나 여자 아니고 아, 아니 아니 진짜 어머니. 아, 나 진짜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. 맛 좋아? 네, 와 진짜 맛있네 어머니. 진짜 맛있어? 네. 아이, 아니, 어머니도 차려놓고도 감동 받아요. 생일이면 어머니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일상 앉혀줘주냐? 그게 맞는 거잖아요. 아 오늘 아침에도 성질만 부릉부릉 내고. 어. 아니 그럼 저녁에 차려주지는 햄스테주. 어? 저녁에. 아이 모를 겁니다 생일도. 아이고 걔 알주게 무사 몰라게. 야 그 성질머리. 야 그 성질머리. 힘 나오겠네. 형식상의 제 뒷담화가 아니고 진심 어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.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 엄마한테 다 고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.